아까 담임한테 CX 했다는 얘기잖아요. 걔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괴물이 들어왔어. 당신 좀 어떻게 해봐 이러시는데 점점 괴물이죠. 제가 그반 수업을 했으니까. 근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. 저는 그런 애들을 바로 이 자리에 앉힙니다. 교탁 바로 옆에 노트북을 일부러 교탁 옆에 놓고 얘를 여기다 놔. 그리고 얘는 건빵 무한리필. 말만 할라 그러면 뭘 먹이는 거야. 하리보드 좋아. 씹기 시작하면 한참 걸리거든. 얘를 여기다 놔주고 얘한테는 특별 간식도 주고. 그러니까 얘는 처음엔 당황해요. 그토록 자기가 갈고 했던 관심을 한꺼번에 와장창 받아보니까 얘가 좀 당황합니다. 그런데 점점 안정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교감선생님 얘가 지금 뭐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. 이 화를 왜 화가 났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또 누군가가 이 아이의 화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런데 근데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교감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지. 그럼 제 돈 쓰면서 애를 먹여주고 놀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럼 복지 예산으로 한번 하죠. 복지 예산으로 거기서 저 자세한 내용 저기 있습니다. 근데 정작 얘는 복지 대상이 아닌 거야. 아빠가 돈을 좀 벌어. 근데 얘하고 친한 애가 이제 복지 대상이 돼서 둘을 묶어가지고 한 번은 탁구장 가고 너 좋아하는 게 뭐냐? 내가 다 놀아준다. 탁구 저 잘해요. 그 탁구장 가자. 등산도 좋아해요. 등산 가자. 마지막에는 여름에 한여름에 수영장 가자 그래가지고 아휴 그 노는데 그 에너지가 그냥 아 장난이 아니야. 그렇게 근데 참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강동역이 있는데 저희가 어? 송 선생님! 그러는 거야 집 앞에서 아휴 참 얘가 어 그래 만나서 반가워서 포옹하고 애가 선생님 저 군대 가요 해병대 가는데 탁월한 선택이다 그렇게 살아가죠. 다행히 소년은 안 간 거지. 교도소도 안 갔고.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. 그래서 어른이 놀아줘야 된다. 상설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람입니다. 분노조절 장애. 제가